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호실적을 베이스로 했는데요. 먼저 장이 마감된 이후에 발표가 된 기업 퀄컴의 실적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56% 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5G 관련 반도체 매출도 크게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을 거래해서 무려 5%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베스앤비욘드입니다. 예, 미국에서 밈 주식으로도 유명한 기업이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마켓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크로거와 이커머스 제휴를 맺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1년 말까지 1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모두 완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장중한 때는 5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거의 내주면서 15% 상승 그치면서요. 주가가 1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가에서는 앞으로 배드베스앤비욘드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미국 대형주 중에서 공매도가 세 번째로 가장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제휴를 맺겠다라고 함께 발표를 한 크로거의 경우에는 주가가 5% 넘게 상승하면서 4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시죠. 포드입니다. 10월에 자동차 판매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와 대비를 했을 때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월과 대비를 해서는 11% 넘게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포드가 이 반도체 부족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간밤에 3%가 넘게 뛰었고 1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인데요. 실적 발표했습니다.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이 리프트가 주당 3센트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지만요. 실질적으로는 5센트의 이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었지만요. 이번 활성 라이더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5% 넘게 증가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도 힘을 받았습니다. 8%가 넘게 뛰면서요. 4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장중한 때는 50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가지 투자 의견을 조금 보고 갈 텐데요. 최근에 탈탄소화에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우라늄의 가격이 2022년에는 60달러 선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는 4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상장 회사인 카메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가 지금보다 30%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주가가 간밤 시장에서는 8%가 넘게 뛰었고 2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시죠. 의류 브랜드입니다. 갭인데요. 이탈리아 소매업체인 OVS가 이탈리아 내에 있는 갭의 매장을 모두 다 매입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1개의 매장이 있는데 앞으로 2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자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갭은 5%가 넘게 뛰었고 2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일단 3대 지표는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하고 나서 2시 이후부터 다시 급격하게 이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단 물량 소화했던 것들을 이제 완전히 끝내놓고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했고, 현재 다우 지수는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금 36,000선을 돌파해서 오히려 상승 마감, 그다음에 나스닥은 좀 더 크게 상승해서 1%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고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셀 2000 지수가 이틀 연속 일단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견조하게 받쳐주는 중소형주들을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유가는 지금 미국의 재고량 급
등 그리고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29일에 비엔나에서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따라가지고 거의 4% 정도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천연가스는 다시금 반등해가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여기에 따른 수요 증가가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미 이란의 핵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원유의 공급이 재개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덴세이트 등 정제유가 앞으로 이란에서 많이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당분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했고 이에 대해서 시장은 일어날 것이 왔다. 그냥 그렇게 보고서 시장은 무반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의 11월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 금리 상승을 시사하는 이런 발언들이 자꾸 나오면서 조금 더 얼어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버지니아와 그다음에 뉴저지의 주지사 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건데 일단 버지니아는 민주당이 주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글렌 영킨 주지사가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공화당 쪽에서 당선이 됐고 그다음 뉴저지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박빙으로 지금 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뉴저지 쪽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수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공화당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또 재검표가 들어가면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인해서 국내 정신은 미국이 현재 민심이 자국제일주의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에 미국 이전 압박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정신은 현재 트럭 기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항만에서의 그 공급망 부족이 풀린다 할지라도 당장 전체적인 공급망에 대한 도로에 대한 공급망은 여전히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연말 랠리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오히려 유가 조정으로 잠시 한숨을 좀 돌리는 가운데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